오늘 오후에요.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만들 참 안타까운 그런 비보가 들려왔는데 바로 우리한테 친숙한 이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해요. 가만계가 강한 후기 쓸쓸한 암거리 끝까지 나는 팬들에게 실망하지 않게 이쁜 모습 보여야지. 멋있는 모습.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원로 가수 현미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신민서 기자님. 예, 오늘 오전에 별세하셨고 향년 이제 85세신데요. 그 오늘 오전 9시 37분경에 집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팬클럽 회장인 김아무개 씨가 집에 방문했다가 쓰러져 계신 건 모습을 발견해 가지고 신고를 했고 네. 경찰에 출동해 가지고 인근 병원으로 갔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경찰이나 기자들은 이게 이제 그냥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알아봤는데 오늘 경찰에서는 현재 뭐 어떤 뭐 타살 위험이나 아니면 뭐 극단적 선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가족이 아니라 그 팬클럽 회장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조사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최초 발견자와 그다음에 이제 유가족들 그리고 이제 뭐 지병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가지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인은 이제 밝혀져야겠습니다만. 85시면요, 김현주 평론가 요즘 시대 기대 수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거에 비하면 참 우리 곁을 좀 일찍 떠났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최근까지도 방송이나 뭐 음악 무대, 여러 무대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별세 소식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특히 가요계에서는 슬픔을 굉장히 감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연 가수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가장 먼저 본인이 소식을 접했는데 평소에 지병도 없으셨고 어저녁에도 지인과 이제 식사를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갑작스럽고 그래서 혹시나 곁에 누군가 계셨더라면 조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 음성도 크시고 늘 건강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100세는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자연 씨가 이제 가수협회장인데 이자연 씨 얘기만 들어도 박성배 변호사님 어쩌냐만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 또 팬분들의 충격은 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안이다 보니 경찰이 일단 내사는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병이 있었는지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적 사인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인만 분명하다면 추가 조치 없이 내사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빈소가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인데 유족들도 경황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갑작스러운 피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미 씨는 가수 노사연, 배우 한상진 씨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이 노사연 씨 촬영 중 비보를 접하고 촬영을 마치는 대로 빈소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하고 현재 촬영차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한상진 씨도 전화통화에서 이모가 어제까지도 정정하셨다고 한다. 건강하게 지방 공연도 다녀왔는데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미 씨의 큰아들도 고니라는 이름으로 가수 데뷔를 한 바가 있는데 현미 씨 측근에 따르면 아들이 둘 있고 모두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급작스러운 비보에 즉시 귀국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가족분들이 다 지금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리고 경황이 없어요. 지금 갑작스러운 비보예요. 그런데 현미 씨가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MBN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어요. 그 모습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날 영등포 노래대회 심사로 가야 되지. 또 10일 날 남해 가야 되지. 스케줄이 저렇게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어, 나 괜찮아. 다 소화해. 아, 진짜요? 어, 나는 다리만 다쳐서 다리만 아팠었지 나머지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 60년대 이제 어르신들 모인 데는 노래할 사람이 현미밖에 없잖아. 그렇게 바쁠 수밖에. 어우, 상 봐.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소중한 상이 이 레이건 대통령한테 받은 거. 어, 진짜요?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가서 노래했잖아.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rich like me. I was lost.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내 목소리 들으면 깜짝 놀래요. 그러네요. 저 집에 있는, 댁에 있는 그 수많은 상과 트로피들을 보면 진짜 손정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요계의 정말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받은 가수도 사실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분이기도 했는데요. 아하,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85세라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정정하시고 젊으셨고 네. 아프시진 않아서 본인도 이제 예능이나 여러 가지 방송에 나와서 나는 그 노년기에 쉽게 발생하는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이런 것들은 없다. 실제 나이에 비해서도 20세가 어린다고 한다라고 이제 건강관리를 얼마나 철저한지를 밝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좀 황망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아픈 매니저를 대신해서 직접 빡빡한 스케줄을 챙겨가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최근 직전까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시고요. 방송도 하셨었는데 사실은 이 생활을 1957년 현 시스터스를 데뷔하면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활동하신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현주 씨, 김정혜 씨와 같이 이제 데뷔를 하셨고요. 1962년도에 이제 밤안개를 발표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대 최고의 스타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몽땅 내 사랑, 보고 싶은 얼굴 이런 노래들을 잇따라 히트시켰고요.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활동을 해오신 게 2007년경에는 데뷔 50주년 행사를 했었는데요. 앨범도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콘서트를 열면서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기도 했었고 네. 특히 17년경, 그러니까 80세에 이르러서는 신곡 내 걱정은 하지 마를 발표를 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노래에 대한 애정 그리고 변함없는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말씀만 들어봐도 참 노래와 함께 인생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처음에 이 가수로 입문하게 된 배경 그 어떤 출생 배경도 좀 궁금해요. 신민석 기자님. 60년대 최고의 스타였고 또 하나는 현미라는 가수가 우리나라 가요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50년대까지 우리나라 음악은 그냥 장르가 딱 하나였거든요. 트롯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부터는 포크송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간 단계 60년대 최고의 스타였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현미 씨가 아마 트롯 가수로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즈 가수, 내지는 팝송 가수였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활동 시작하신 데가 미팔군 위문공연이었는데 거기서 사실은 가수가 아니라 칼춤 무용수셨는데 가슴이 펑크가 나가지고 대타로 무대에 오르면서 노래를 굉장히 잘했고 그 모습을 고 이봉주 작곡가가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가수 데뷔를 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데뷔할 때도 그 팝송 번안곡이었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요가 다 그 트로트 일변도일 때 그 팝송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현미 씨의 전성기 때는 정말 재즈를 어지간한 미국 재즈 정통 가수보다 더 잘 부른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까 그 기념패를 보여주겠었는데 그 로널드 레이건 네. 대통령 네. 취임식 그 파티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또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 가요계가 국제 가요제 출전하는 일도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그 남편이 된 고 이봉조 씨의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런 활동 많이 했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부분이 그 이북에 있는 동생들을 만난 일이었었는데 이제 현미 씨가 38년에
그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사후퇴 때 내려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동생들은 내려오지 못하면서 두 동생은 이제 북한에 살고 그래가지고. 실향민이시네요, 그러면. 네, 실향민이시고 아. 60년 여년 만에 동생들을 만나는 장면이 또 방송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네. 사실 이렇게 이 현미 씨가 우리한테 친숙한 인물인 거, 친숙한 분인 건 알았지만 미 8군에서도 정말 내로라는 수준급의 실력을 보였다는 건데 방송에서 실제로 그때 일을 기억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희야, 대희야. 예쁘게 유명한 최승희 씨의 그 칼춤인데 끝까지 꺾어 들고 너는 내는 나가지요. 이 칼춤이 굉장히 어려워요. 위문 공연 미국 가가지고 이거 같이 췄어요. 이거.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박수 많이 받았어요. 팬들이 지금도 이렇게 막 따라주니까 그 이상 감사한 게 없죠. 요즘 MZ세대들은 칼춤하면 이렇게 뭐 칼군무 생각할 텐데 그 최승희 선생님한테 사사한 이 칼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 8군 부대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기에 이런 거목이기에 참 많은 분들이 또 동료 가수, 선후배 가수, 또 팬분들의 추모의 물결이 이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아마 고인의 과거 뭐 활동이라든가 고인의 노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후배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겠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66년, 데뷔 66년이에요. 아. 2007년에 50주년 기념으로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에 네. 뭐 80년, 90년이라도 정말 이가 빠지지 않는 한은 내가 노래를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네. 음악에 대해 열정을 표시하기도 했었고 아. 그리고 내가 목소리가 나오는 한은 뭐 은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멋지고 당당하게 사라지는 게 목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하셨고 네. 뭐 100살은 힘들지 모르지만 90살까지는 씩씩하게 노래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5세, 향년 85세로 갑자기 별세 소식을 전하게 됐고 또 이것을 듣는 또 많은 팬 여러분들한테는 아쉬움이 더 크게 오래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0살까지 씩씩하게 노래하겠다는 본인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요, 아쉽게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현미 씨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래도 현미 씨가 남긴 그 아름답고 소중한 노래들은 우리에게 아직도 큰 위안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미 씨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